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2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명 증가한 2,359명입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86명으로 전주 53명 대비 33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연령별 현황은 40대 2명, 50대 4명, 60대 8명, 70대 17명, 80대 40명, 90세 이상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이 93%, 80세 이상이 6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9,562명 증가한 65만 5,560명입니다.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8만 8,006명으로 전주 대비 83,667명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6,858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확진자가 55,96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28,266명 대비 27,703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대로 총 3만 70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확진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9,372명을 기록하여 전주에 1,881명 대비 8,491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10% 수준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5,935개입니다. 전주에 5,905병상에서 30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현재 3,081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2%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21일 18시 기준 60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2월 21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09개소,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24개소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4만 3,160명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구는 16,77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1.7%입니다. 일반관리구는 12만 6,382명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그 확진자는 535명이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91명입니다. 그리고 11만 9,69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먹는 치료제는 1,152건 처방되었으며 누적 처방 건수는 2,616건입니다. 14일 기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69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 어원은 1,754개소입니다. 재택치료자들의 행정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2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60만 9,73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1%에 해당합니다. 3차 접종자는 790만 70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58.6%입니다.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1차 접종률은 66.1%이며 기본접종 완료율은 62.3%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면역자하자 및 요양병원 시설 4차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경기도는 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8개 보건소에 별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서 도내 요양시설 1680개 소에 대한 방문접종을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0시부터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3월 7일부터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평 정신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월 12일 가평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입소자 및 종사자 428명 중 3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입소자는 285명이며 270명은 코호트 격리되었고 15명은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자 270명 중 173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97명은 격리되어 치료 중입니다. 타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는 15명이며 이 중 2명은 격리 해제, 12명은 아직 격리 및 치료 중입니다.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입소자 확진자 중 확진 후 7-8일이 지난 183명의 격리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내에서 재택치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7일차에 격리 해제된 사례가 173명,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복귀한 사례 2명, 현재 치료 중인 사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시설 입소자 확진자 285명 중 3차 접종자는 282명으로 99%가 3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7일차에 격리 해제된 경우가 95%로 높게 나타난 것은 3차 접종 효과라고 분석됩니다. 이처럼 3차 접종을 통해 위중증률 및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증 독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3주차 도내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 감염 발생 건수는 25건으로 3주 전인 1월 4주차 6건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시설 집단 감염에 대비하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병상 및 의료인력을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투여하여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께서는 4차 접종에 신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난 2월 9일 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이후 기존 보건소 인력 7,226명 대비 1,094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8,320명의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총 497명의 인력으로 24시간 상담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로 보건소 전화 연결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 문자 통보를 받으시면 병원 현황, 격리 해제 안내 등 궁금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 24시간 운영 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연락처는 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